이제 제 거 남았는데요. 오늘 보통 때하고 좀 다릅니다. 근데 그동안 진짜 주방 많이 찾아다니셨잖아요. 그 1대가 이제 산속에 계신 그 친구분, 2대 우리 빅마마. 그죠. 우리 이혜정 선생님하고 같이 또. 3대 우카. 새로운 주방이 오늘 나옵니다.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 궁금해. 집 아니에요?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다리고 있었어요. 저희들한테 너무 팬이어가지고. 정말요? 팬스토랑 보면서 정말 아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. 누구예요? 누구세요? 그치? 성함만 듣고 저랑 친한 20대 동명이 동명이이시죠. 그래서 이사 오셨나 했거든요. 근데 작곡가시라고 지금 한 1500곡을 음악 감독이면 음악 감독으로 CF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뮤지컬 CF 한 2천 몇 곡을 작곡하신 전수경 음악감독님이세요. 이분이 SNS에서 유명해요. 이분의 주방이. 주방이 유명하다고요? 네, 주방으로 프레이티 너무 잘하시고 SNS에서 핫한. 이야. 빨리 들어오세요. 왜? 와. 근데 이 인테리어를 다 직접 이렇게 되게 감각적이에요. 연립주택이었는데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정원을 살린 거예요. 바꾸셨구나. 저는 사람들 불러다 뭐 햄에 오기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8인용 테이블이 들어가야 된다. 여기 원래 거실 자리인데. 근데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? 8인용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. 그럼 쇼파는 없어요? 네, 여기가 아니에요. TV는 어디서 봐요? 이게 거실인데 이제 다이닝을 놓느라고 쇼파 TV 놓을 데가 없잖아요. 없죠. 아예 없구나.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. 아, TV 안 보는 줄 알았는데. 잠깐만요. 여기가 거실이에요? 거실 겸 서재. 깜짝 놀랐어. 이게 안방이었대요. 안방인데 거실로. 그리고 다양하지 않아요? 볼거리가? 와. 생각해보니까 우린 당연히 그냥 거실이 센터 이렇게 생각했는데. 이 다이닝 룸이 이분의 저 메인이에요.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먹고 하는 게. 이거 하나하나 다 고시네. 따로따로 네, 다 사갖고 온 거예요. 이제 뉴욕에서 이제 하나씩 사서 모은 거예요. 야, 식기가 와.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식기부터가 달라요. 다르죠. 너무 좋아요. 언니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? 요 자리에 앉으면 저기 위로 남산이 딱 보여요. 누나. 남산이 보였구나. 그래서 여기를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같이 좋은 뷰를 같이 보자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해서 밤에는 너무 움츠리겠어요. 네. 여기서 술을 먹으면 끝이 없이 먹는다는 거죠.